샬롬. 샬롬. 좋은 날입니다. 우리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인 가인에 대해서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사람, 징계받은 사람 가인에 대해서, 가인의 범죄와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 주변의 삶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4장 말씀 1절 2절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드디어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아담은 일평생 또한 930살 살면서 정말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아담이 낳은 사람들 자식이 낳는다고 해서 꼭 그 사람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많은 사람들이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의 또한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마 쳐다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얼마나 그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아담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학업을 하면서 학위를 받고 졸업하고 또한 새로운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밤을 새워서 연구를 했으니까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범죄하였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는 고통 속에 난 첫 아이를 보고서 그때서야 아하, 하나님과 내가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통을 내가 겪을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나만 사람과의 문제, 환경과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을까 생각할 때 너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보니까 그 안에서 있던 딸이 그리워서 그 그리움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아들을 낳았을 때 내 능력으로 내 씨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아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중심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회개도 하고 기다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나를 불러주실 거야. 이런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면 이만큼 노력하면 이제 내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맞을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브에게 하와에게 주던 것이 뭐냐면 네가 자녀를 낳을 때 잉태 출산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낳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 금방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말세론적이나 또는 이단 사상들에 심취한 사람들이 기획합니다. 예수가 금방 오실 거니까 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금방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모레 올 거야,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이 그 갈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쯤 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낳은 걸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때쯤 나를 부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고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것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은 것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거나 또는 다른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이해가 쉬운 게 한국 성경보다 아벨이란 뜻이 뭐냐면 vanity, temporary 또는 meaningless 또는 한숨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둘째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낳았다고 그랬는데 둘째 아들 딱 낳고서는 한숨이다, 별 볼 일 없다, 다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둘째 아들을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원했던 것은 자녀를 낳을 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너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둘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사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하십시오 할 때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아파보거나 심각한 문제를 겪을 때만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가정이 아벨을 낳을 때쯤에 아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잘못했구나.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의미가 없는 덧없이 가는 존재였구나. 그 덧없이 가는 존재를 그 많은 생물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구나. 내가 정말 몰랐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잠언 16장 9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장래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뜻과는 상관없이 수없이 많은 다른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건물을 올 때마다 바로 이 건물 2층에만 올라가게 되면 아직도 내가 연구하던 연구실에 그 포스터에 내 사진이 함께 가족 사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안 떼었어요. 그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이곳에서 사역을 하러 왔을 때 그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엉뚱한 것으로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냥 덧없이 곧 보스턴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곡식을 키우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학문을 공부하고 싶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학문을 공부하게 시키고 다양한 것을 공부하게 시키는 것 또는 다양한 일을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줬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명이 다르다고 내가 더 뛰어나고 네가 열등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직업만을 가진 것이 내가 성공한 것이고 이런 직업을 갖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직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소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 다른 소명을 준 건 뭐냐면 혼자서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이거나 나누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예배드릴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은 동물을 드리는 예물만을 좋아하고 식물을 키우는 농업하는 것은 천시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그리고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원하는 건 뭐냐면, 율법적인 종교 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섬김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벨의 예물은 뭐냐면, 아벨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벨이 동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가인이 식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물질이나 교회에 많은 공헌을 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드릴 것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것 없죠. 그냥 주일날 예배 들어와서 아버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왔으니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지, 이만큼 드렸냐 요만큼 드렸냐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이 뭡니까?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냐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 실수한 건 뭐냐면, 가인이 예물을 드릴 때 아벨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이 먼저 나오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가인이 어떤 것을 드리는가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드렸고 아벨보다 연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예물을 받으면서 먼저 그 가인에게 축복을 받을 우선권을 줬는데, 가인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러 갈 때 의롭게 드리러 가지 않았고, 뭔지 몰랐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꼬인 것이 있어서 감사함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뭐냐면,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착하는 것은, 건물이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성가대와 수없이 많은 관현악단이 아름답게 정말 꽝꽝 울려대는 곳에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광야 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열린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갈 때 그곳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십일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나 부족한 거 많아요, 나 힘든 거 많고 범죄한 거 많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런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춰지고 겸손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이나 특별한 종류의 예물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든 간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난 청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학생 때라 그렇게 물질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 동학교에서 일부 다른 교회나 하는 것처럼 물질을 바치라고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랑과 마음과 정성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할 때 있었던 그 정열을, 감사함을,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도 죽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삶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자기 자신도 기쁘지 않겠어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가인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기회를 줬는데 무언지 모르게 그가 마음속에 악한 마음, 그릇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기에 그 드린 예물이 헛것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받던 소명, 직업에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떼어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뭐든지 양을 치어서 이렇게 새끼를 키울 때 첫 번째 난 새끼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첫 번째 열매가 첫 번째 새끼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연구 업적을 냈을 때 그 첫 마디가 그래 밤을 새워서 일했더니 이렇게 좋은 연구 결과를 낳았어 이러는 거 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왔다고 하는 그 한마디 차이가 평상시의 겸손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지 드러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가지신 여러분들, 첫 아이를 낳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인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 결혼을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아내가 가장 축복의 아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뭡니까? 아내가 뭐냐면 이것이 내가 사랑하고 능력에 만해서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축복의 선물을 준 거니까 이 아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그 가정 채우지 않겠습니까? 사고의 발련, 신앙의 관점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물을 기쁘게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표현하기보다는 먼저 뭘 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을지 않았냐 할 정도로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이 뭔가 실수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상당수의 뭐냐면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가르치지만 세 손가락은 우리를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한 손가락은 어디를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남 탓을 할 때 사실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나도 얼마만큼의 부족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이 화살을 하나님께 원망을 표현하면서도 직접적으로는 누구한테 원망을 표현하냐면 동생 아벨에게 표현했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미움이 생겼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간질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시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잊어먹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화를 왜 내느냐고 물었습니다. 몇 번 물었습니까? 두 번씩이나 물었어요.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두 번씩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얼굴색이 확 변한 것을 보고서 가인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화를 내느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분노가 오게 되게 되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나의 잘못이 있다면 더 늦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미움과 원망과 증오심을 가진 사람에겐 죄가 살금살금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먹이를 노린 짐승이 숲을 속에서 사자가 먹이를 노린 것처럼 살금살금 다가와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아픔이, 슬픔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범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게 됩니다. 범죄만 다가오면 좋겠는데요. 범죄 이후에 죄의 결과라는 큰 결과가 다가오면서 저주라는 것이 우리를 둘러싸게 됩니다. 범죄를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와 저주가 우리를 주도하고 이렇게 짓누리는 그런 것이 되게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가인 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현대를 사는 성도에게는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속에 지금 죄로 인해서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거 껴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문을 열면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유의 주신 예수님께 들어가서 아픈 것은 고쳐주고 억울한 것은 갚아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은 이렇게 다 회개하도록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찌 된 거냐 어찌 된 거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치 않는 마음이 범죄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참 간단해요. 미움이라는 거, 원망이라는 거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큰 결과를, 끔찍한 결과를 갖게 온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무고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씻을 수 없는 진홍처럼 붉은 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작은 죄가 그 아담 가운데서 죄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아담의 가정에서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짓는 역할을 한 것이면서 큰 죄를 더 짓게 되는 그런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형제를 죽이는 큰 죄악을 죄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작은 죄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성장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이 저지른 죄의 속성을 좀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가인은요 살인죄만 진 것이 아니라 거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하는 자리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이 가인에게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착한 동생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미움의 죄가 나중에는 커져서 오히려
그 죄가 덮치고 저주가 이를 거라고 경계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이 미움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은 우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꽉 쌓여서 이제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일부러 들로 인도해서 인도한 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악한 마음대로 악한 행동대로 동생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동생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사랑하고 축복한 하나님까지도 미워한 끔찍한 저질 행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은 가인이 저지른 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죽었어요. 죽어서 땅에 묻힌 것을 알면서 내 아우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들어 숨었을 때 그 첫 번째 질문, 인간에게 하셨던 하나님 첫 번째 질문, Where are you? 내가 지금 어딨냐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쫓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드린 것에 멀리 멀리 가는 그런 숨어있는 곳, 그릇된 곳,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기에 있습니까?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죽은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너의 가인아, 너는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쯤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나는 몰라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찔리면서 나온 대답이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인의 역할은 아벨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을 가족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는 틀린 말이라고 우리 얘기했습니다. 가족인 교회입니다. 뭐뭐 같은 것은 아닌 겁니다. 가인은 형으로서 아벨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뭡니까? 가족의 구성원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의 구성원을 해쳤을 때 그것이 가인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족 또는 영적으로 가족된 사람들을 해치거나 미워한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로 돌보는 것이 성도의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보스턴의 삶이 왜 힘듭니까? 학업이, 연구가 너무 힘들어서 힘듭니까? 아닐 겁니다. 이곳에 유학 올 정도 되면 그만큼의 역량들은 어느 정도 준비됐기 때문에 이곳에 왔을 겁니다. 무엇이 힘드냐면 나 자신도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돌보지 못하는 냉랭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 보고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가족 안에서 피해자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히려 돌봐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아벨처럼 피해자였을 경우는 가족이라는 곳에서 또는 가족이라는 교회에서 피해를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의인의 죽음을 변호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고 대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호소하다는 뜻은 이거 히브리어로 치아크라서 살라 사람 죽이네 사람 죽이네 막 부르짖는 그런 절박한 그 소리가 호소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억눌린 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호소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피와 생명은 하나님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흘려진 피는 땅 속에 그냥 묻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피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생명의 주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죽음을 당한 사람의 피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억울하게 상처받은 사람의 그 호소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일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벨의 피라는 게 뭡니까? 무고하게 억울하게 흘린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복수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수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것에서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그 가까운 사람을 다시 피는 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반드시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피에 대했을 때 또 한 종류의 피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뭐냐면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현대 성도란 억울함을 갚아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예수의 피를 덧입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함 아벨처럼 부르실 때 반드시 갚아줍니다. 전 아벨의 피보다 더 원수가 퍼지는 것보다 더 큰 용서에 하시는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어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가 질문할 때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은 그런 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당했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피를 반드시 갚으셨던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이 원수도 갚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의 상처도 다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 번 잘못했다 돌이켜라고 얘기했을 때 돌이키지 않았던 가인이 받은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4장 11절 12절에 기록됐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담이 뭘냐면 돕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땅은 생명의 기본이 시작되는 토지였습니다. 가인은 이런 생명의 기본인 것에서 추방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땅은 이전처럼 심기만 하면 풍성하게 베푸는 노력만 하면 풍성하게 베푸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축복의 땅에서 쫓겨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벨의 억울한 피 때문에 이제는 심기만 해도 30배, 60배, 100배 넘는 그런 풍성한 땅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힘들게 노력해야 얻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가인의 범죄가
아담이 저지른 범죄보다 크고 중하게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어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어서 땅의 성질이 변했습니다. 그전엔 축복의 땅이었다가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의 저주는 뭐냐면 수고해야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저지른 범죄로 땅이 변했습니다. 현대를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꽝이 되는 결과가 바로 이 가인의 저주 때문에 가인의 흘린 가인의 잘못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으면서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에 변명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연민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연민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운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를 죽였던 것처럼 누군가도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때로는 마음먹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내가 용서해주면 되는데 가해자는 그 마음속에 누군가는 더 악한 사람이니 나를 피해를 줄 거라는 그런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인이 죽이고 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일평생 동안 떨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떨었냐면 두 명의 자식만으로 낳았던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낳았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 중에 구속사적으로 그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지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앞으로 낳을 후손들 또한 현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복수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이 두려움에 대해서 호소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당장 누군가 자기 자신을 죽일 것을 그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과의 떨어짐을 인해서 그 모든 보호받을 것을 보호받으면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나 억울함에 답답함 이렇게 공포해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변명하고 악한 행동하는 이런 가인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새로운 귀를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가 범죄했지만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가인을 용서한 것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범죄하기 위해서도 그가 가죽옷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것과 똑같습니다. 가인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에게 표를 주어서 더 이상 피 흘림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이런 가인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와를 보고 아담을 보고 하나님은 용서했습니다. 만약에 가인을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죽였다면 하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 날에 두 아들을 다 잃는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벨을 잃은 것도 슬프지만
집안 내에 가족 내에서 범죄했지만 그 가인까지 이렇게 되면 그 자식을 낳은 어미의 심정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할 때에도 참고 기다리고 용서를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만약에 그 사람을 심하게 정죄하게 되면 오늘 하와가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도 불쌍히 하셨지만 그 산골 턱에서 낳은 하와의 고통과 어머니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가인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귀인을 주었던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인이 지었던 어리석음과 방황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주변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이제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한다 했지만 늘 누군가 자기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만을 위한 안전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에덴 동석의 동쪽으로 나가는 놋 땅에 거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간 것은 아담과 그의 가족들에서 멀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가인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라 벌을 더할 것이라 얘기했어도 생명이 보장된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아담에게서 가족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만의 세계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서행의 이름이 놋, N-O-D, 놋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놋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Shaking, trembling이란 뜻입니다. 성을 굳건하게 샀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Shaking, trembling, 그 가인의 내면 세계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는 자기만의 견고한 성을 쌓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그 스스로에게도 흔들리는 성과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할 수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거주지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건물을 지었고 도시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가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으로 많은 노력해서 얻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인의 삶은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범죄했을 때 죄책감에 사무쳐 있을 때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멀어져 있게 되면 삶 자체가 늘 불안하고 떨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거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휘게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마음, 떨리는 마음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함께 순종하면 땅의 즐거운 소산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즐거운 소산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축복된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한 자식은 죽고요. 또 사랑했던 첫 번째 난 첫 아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 가인은 멀리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고민이 번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을 이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본전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에 새로운 축복의 씨앗을 줬습니다. Another seed, 새로운 축복의 씨, 즉 아벨을 이때 주신 것입니다. 25절 26절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또 다른 씨는 가족의 분리했던 것에서 이젠 화합하며 새로운 해결책의 축복의 씨가 된 것입니다. 이 씨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축복의 씨 주시면서 그 아들 이름을 셋, S-E-T-H라고 했는데 이 셋이란 뜻이 뭐냐면 영어의 셋, settled, placed, 정착된 곳, 이제 준비된 곳이란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슬픔이 있었던 아담의 가정에 이제는 새롭게 정착된 곳, 예비된 곳, 축복의 씨가 있음을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외형적으로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평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해자든 피해자든 우리는 다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였던 가인이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서 그 피해의식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지키려고 높은 성과 화려한 도시를 지었지만 그것은 너도 흔들리는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피해자였고 아픔을 당했지만 그 아픔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세스를 얻었습니다. 정착된 곳, 준비된 곳, 예비된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받고 새로운 축복의 씨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버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범죄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픔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우려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축복의 씨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들, 그들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축복의 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용서함 받고 고침받는 그런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낙심하거나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아버지 축복의 씨가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도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